2부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학회는 이제 조선민속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조선민속학회 그 학회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당대의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결부시켜서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민속학회 활동이라는 게 이후 한국민속학회의 어떤 연구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무엇이고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또 어떻게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우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했던 조선민속학회를 대표했던 손진태와 송석하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어떤 학술지를 통해서 민속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어떤 민속학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또 살펴보고 또 이제 나아가서 그것들을 계승해온 오늘의 민속학적 정체성은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서 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원선 선생님의 발표, 그 다음에 유현주 선생님의 발표, 그 다음에 김영주 선생님의 발표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그 각각 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는 김광식 선생님, 오성민 선생님, 정현학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요. 그 일부 종합 토론과 마찬가지로 그 토론은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발표자별로 5분 정도 진행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아까 일부 종합 토론처럼 좀 중요한 논점들을 가지고 좀 플로어와 함께 여기 특히 전문가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이 완전히 전문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그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그 일제강점기의 민속학자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 김원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광식 선생님께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토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토론을 동영상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광식입니다. 제가 저기 발표장에 가서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학기 중이라서 인터넷으로 인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기 김원선 선생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취지나 이런 걸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선생님 논문만 읽고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좀 비판적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역시 아까 발표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걸 해서 앞부분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송석호와 손진태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둘다그 이론의 무분별한 구안이 아니라 선명한 이론의 예증으로서 그 진정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그냥 일반론으로도 보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이거에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좀 구체적으로 민속학이라는 것이 객체화된 민을 주체하는 그 현재 생활학으로서의 일상 현재 학문이라고 볼때이 자료학과 이 이론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같이 묶는 것이 필요한 작업인지를 좀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더 내용을 좀 들어가서요. 그 자료학이라고 한다면 역시 임석재 선생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임석재 선생이 한국민속고에서 정인섭이나 이병도, 그다음에 김두원이 아주 뭐 추앙을 아끼지 않는 그런 관례적인 서문을 발표한 데 비해서 임석재 선생은 그 탈로리를 송석화가 문헌화하도록 주선을 한데 그쳤고, 그리고 그 학문은 민속학자이기보다는 딜레탄트였다. 저는 이걸 뭐 아마추어 학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선생님은 저기 국사 대열를 논하시면서 손진태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론적 구성이 선명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석화를 포함해서 우리 조선민속학, 조선민속학회의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조선민속설화, 민속설화의 연구라는 책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김조 선생님께서는 자료학과 이르학이 부합된 해방 이후의 작업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조선민속설화의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손진태가 그의 발문에서 썼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1920년대 잡지를 연재한 내용을 다시 엮은 데 불과한 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게 해볼까요? 조선민간설화 연구 시민회 시작된 1927년에서 9년 사이에 이 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우리 문화사가 재편집한 것이 바로 조선민속설화의 연구였고,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그래서 이두 권의 책 사이에 조선민담집이 1930년에 나왔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조선민담집에서 많은 내용이 증보가 되고 보완이 됐습니다. 결국은 신민연재 당시에 자기가 몰랐던 여러 자료를 제시할 때이 자료를 조선민담집에서 많이 보충됐거든요. 이런 보충한 자료가 47년에 일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 제가 보기에는 손진태의 설화학의 안성은 조선민담집의 부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다면 손진태의 그런 이론학은 1920년대, 30년에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민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사실 적어도 조선민담집에 대한 연구는 그 한국의 지금 현재 연구가 실증이 과잉이 아니라 부재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진태 선장 전집 3권에 영인본에 164쪽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번역에 감동이가 누락이 되었고, 그래서 1155편인데 154편을 하고 뭐 장덕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낙 선생님이 2009년에 155편을 번역을 통해서 복원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등재지 논문을 보면 최낙 선생의 이한 편이 어디에서 온 거냐는 식의 그 비난 아닌 비판을 한 논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손진태 전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시급하게 새로운 전집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송석하의 한국 민속의 재운미도 지금 20년이 지난 그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전 그래서 조선민속학회 창립일을 만약에 상정한다면 1932년 4월 16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32년이 될 때, 100주년 때는 좀더 정밀한 송석과 손진태, 그다음에 뭐 임석태 전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료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수업 아까 저기 발표하실 때 조선신가 6편을 번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당국대에서 관련된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과 선생님이 앞으로 하는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 듣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조선민속설화의 연구를 지금 아마 가을까지는 책이 번역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민속설화 연구의 3분의 1 정도가 한문을 그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한문을 중국 설화 연구자와 함께 해서 한문은 중국 설화 연구자가 번역을 하고 한국어 부분은 제가 번역을 해서 조만간에 책을 낼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조선민족 설화 연구가 번역이 됐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번역되면 한중일 삼국에서 새로운 연구가 어떤 자료학적인 토대가 생성될 거라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은 이런 송석과 손인태의 자료학이 아니라 그들의 연구에 자료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광식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목소리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아마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짐작컨대 일단은 그 송석화, 손진태의 어떤 연구가 이제 자료학과 이론학으로 구분해서 이들을 비교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학과 이론학에 대한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그 손진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학의 한계를 이론학으로 극복한다면 그건 어떤 구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쪽 계통의 자료들을 꼼꼼히 잘 모으고 그리고 분석하고 계시는 분이라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자료적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네,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학의 씨,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학의 선생님 저작은 제가 보고서에서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읽고서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물의 격자가 촘촘하고 꼼꼼해서 존경에 맞지 않았는데 이렇게 토론에 같이 뵙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질문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인지를 정리해보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제일 위차원은 뭐냐면 근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티오리라고 말할 수 있죠. 메타 패러다임을 갖고 하는 가장 고차원한 학문의 어떤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이론은 일반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개별 이론입니다. 손진태 예증을 삼자면 조선민족 설화의 연구에서는 개별 이론입니다. 근데 개별 이론 그 자체가 성호, 영양, 수수 어떻게 오고 갔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해요. 그런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손진태가 쓴 좋은 글은 제가 보기에는 온돌 비교한 게 있어요. 온돌. 그 온돌은 개별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일반 이론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면서 그런 쟁점 같은 걸 갈라야 되죠. 가장 핵심 이론은 손진태는 신민족주의 사관을 표명했어요. 제가 표를 그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인영, 조윤재, 그 다음에 이제 손진태. 이인영은 납북됐고 손진태도 납북됐고 조윤재는 살아남았지만 경성대에서 쫓겨났어요. 동산학파가 득세하고 서산학파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서산학파가 득세하고 동산학파가 멸망해버렸어요. 그들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역사 발전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족이 생성돼서 지속됐다고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 이론이 앞서 있었어요. 하나 이론은 뭐냐면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학은 조선 문명사나 조선 문학사에서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고칠 수 있어요. 아가 자각을 하면 비아도 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성불교라든지 유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역사 발전 법칙으로 들어오는가를 명쾌하게 해명했어요. 근데 손진태는 저 조윤재는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강하게 실증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극복이 되지만 역사 발전 법칙을 얘기할 때 대립이 최고다, 지속이 최고다, 변화가 최고다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손진태 선생이나 조윤재 선생이나 이인영은 그냥 역사적 연속통만 고찰을 했어요. 제일 궁금한 건 그렇게 뭐 좋은 자리에 다 채집했지 않습니까? 설화에서 채집하고 더 나아가서 신가에서 채집하고 그게 민족 역사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따로 써버렸다. 국사대요라든지 지금 이인영 선생의 그 책들 조인재 선생님까지 책까지 포함해서 정면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 서술이라는 걸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관은 그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고 있어요. 역사를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산 안학보다 훨씬 그 시야는 좁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성석가 딜레탕티즘이다 말하는 임석재 선생님을 도와서 제가 여러 작업을 도운 바 있어요. 가령 한국 구전민요도 제가 다 전사해서 받아들여서 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 구전설화 전체 12권짜리지 않습니까? 그거 작업할 때 계속 토론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료가 갖고 있는 소중한 진주와 같은 것만 말하지 그 자료들의 총체가 뭐고 이게 어디로 집약돼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료 좋다 주의예요. 자료학보다 더 나쁜 자료학이죠. 선생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금싸라기입니다. 근데 그 금싸라기들이 모여서 어디로 갈지를 말하지 못해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뒷부분 선생님께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좋은 예시를 주셨는데 저는 동의해요. 틀린 거 하나도 없고 선생님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밀함이 장차 어떤 학문으로 귀결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좋은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아마 그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원리가 뭔지 한번 서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해요. 제가 만약 그런 토론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저한테 의문이 있다면 선생님 책 읽은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에요.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말도 안 되는 책 번역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을 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러나? 저는 항상 물어봐요. 왜 일본의 관학파적 실증주의는 왜 이렇게 정밀한가? 미세 고정으로 자꾸 나아가요. 그리고 한자 틀리면 한자 틀렸다고 뭐라 한다. 그럼 그 학문이 발전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 김학의 선생님께서 너무 정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학문하고 계신데 제가 보고서에서 쫙 책 사갖고 읽으면서 이제 나 이 분야는 그만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김학의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겠다. 굉장히 흡족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밀하셔요. 그러나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뜨거운 심장이 뛰는가? 어떤 이론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심장은 누구를 위해서 뛰냐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론을 우리가 구축하고 우리 민속학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론이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거 국문학 하는 애들이 다 말아먹는다. 언제 말아먹었어요? 이론에 대해서 고민했지. 인류학의 우리 하위 분야다. 그런 논쟁 뭐 필요해요? 자, 역사가 전개되는데 지속되는 면이 있고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민속학은 과거의 학문이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우리 미래가 열립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하는데 문헌 실증, 정밀 고증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만 하고 있어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오늘도 제가 이 글을 쭉 한번 다 읽으면서 가슴이 꽉 미어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 거야? 짧아야 되지 않겠어요? 간결명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해요. 아니 A4지 5장 정도 써가지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든지 말든지 아니 무슨 놈의 글들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논문이 논문을 낳는 주석이 주석을 낳는 병폐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 흐려지죠. 전 그래서 김학의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너무 좀 선생님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속학계의 실상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짧고 간결명료하게 원페이퍼 그런 걸 좀 주문해요. 강력하게. 너무 제가 격렬했네. 가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그 손진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학으로서의 어떤 충실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민족주의 상황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성공적으로 그 그려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후에 민속학이 계속 어떤 자료학으로서의 어떤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속학이 위기에 처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료학을 이론화하는데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유현주 선생님께서 그 1세대 연구자들의 민속학 인식을 조선학 해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민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조선민속이라고 하는 잡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
구성이라든지 목적, 학회의 목적 지향점, 주제, 범위, 방법론까지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외부적 요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 상황과 이걸 주도했었던 인물 송석하라고 하는 분의 그 행적 왜 중요하냐면 송석하 선생님 살던 저택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뒤편인데요. 안국동 52번지 거의 전적으로 학회를 주도했었던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했던 분이 송석하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제 사실들을 거꾸로 내부의 내용을 분석했다라고 하면 외적 조건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토론문에서 보게 되면 16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1934년 2월 달에 조선민속 2호 발간하고 난 다음에요. 1940년대까지 떠났습니다. 휴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송석하 선생이 1934년 섣달 충청도 해미로 가서 1937년 5월 달까지 그쪽으로 삽니다. 왜 사느냐 하면 지금 서산 비행장 자리입니다. 거기에 간척지가 아버지가 하던 간척지가 있는데요. 글에는 논맷마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23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엄청난 대농장입니다. 그런데 1923년에 이제 계속 울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울산에 있는 김홍조라는 사람이 딴 면허를 딴 그 간척공 사건을 인수받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애를 먹습니다. 23년에 인수받았는데 1937년에 완공됩니다. 근데 24년 그 인수받은 것보다 한 해 뒤에 태안군 남면하고 태안읍 사이에 지금 태안읍 사이에 간척공사 면허를 그 아버지 송태관이 땁니다. 그런데 그게 중공 당시에 면적이 98만 평입니다. 1933년에 완공됩니다. 그 중간에 또 임야를 태안 쪽에 불어봤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만리포 해수욕장 상가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10만 평을 불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34년에 그쪽으로 갔을 때 해미 쪽 서산 간척자 서산 간척지 공사를 한 곳에 여러 번 그게 실패를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태안읍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준공한 그 간척지에는 지금 송석하 선생님 무덤이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해미 쪽에서 있으니까 1937년 다시 서울 나올 때까지 일을 못합니다. 지금 뭐 해미 가는 거 일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략 봤더니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간혹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했는데 서울에 나왔을 때 자기 글 중에서 보게 되면 이병도 선생이나 그런 양반들하고 어울렸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고구려 벽화를 보러 갈 기회가 생겼는데 아버지 병 때문에 못 간다 아쉽다 뭐 그런 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학회지를 딱 두 번 발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3호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학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선민속학회나 조선민속이라고 하는 기관지가 발간됐을 때 시대적 상황입니다. 조선민속학회가 1932년에 발주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식민지사 쪽에서는 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이 벌어진 때입니다. 근현대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1935년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건
토론문의 1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심전개발운동이라고 일컬어져갖고 정신적 개조활동 운동을 진행시킵니다. 요게 1937년 지나서 1940년 국민총력운동을 추진하면서 이 운동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송석하의 활동이 특히 1937년부터 활발해집니다. 앞에 것부터 얘기하게 되면 1934년에 보게 되면 제8회 향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8회 향토 무용 민요대회 김포의 농악이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제8회 이 행사가 동경에서 벌어진 그 행사가 동경의 향토 무용 민요대회 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들을 참가하게 허용한 대회입니다. 예, 조선도 참가했고요. 대만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게 되면 사당패 영향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동태운다. 다음에 가락도 안 맞다. 그래갖고 정확치는 않은데 파견되기 하루 전에 경기도청 마당에서 시연 행사까지 벌어지는데 검증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송석하 선생이 제안이 예 정인섭 선생하고 같이 가서 그 제안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갔다 와서 일본에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풀이 안 풀린 모양입니다. 이따위 종목이 사당패에 영향을 받은 이따위 종목이 출전하게 되면 이건 국제 망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자, 대안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송석하 선생이 제일 예, 많이 저 관심을 가졌던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봉산 탈춤입니다. 이동벽이라고 일컬어지는 향리 출신의 전승자죠. 정확히 말하게 되면. 원래는 그건 끊겼었습니다. 전승이 중단됐는데 봉산현에서 노는 거를 끄집어내서 사리원 마당에서 했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 건전한 오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걸로 지정을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봉산탈춤이 공식 지정 이전에 우선 지정 대상이 되고요. 정확히 경복궁 이 자리입니다. 경회로 앞 마당에서 총독이 참관한 가운데 시연 행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을 보게 되면 향후에 동경 봉축 기념 행사에서 공연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크입니다. 1944년에는 백두산 학술대회 및 성전 완수의 기념제라고 하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제2회입니다. 예, 거기서 유일하게 송석하 선생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를 하는데요. 예, 아니네요. 양정중학교의 양정고보의 학생이던가요? 맞을 겁니다. 50명. 학도병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갖고 백두산 천지에 배를 띄우고 밤에 일본식 제례를 올릴 때 송석하 선생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예. 이 얘기를 굳이 얘기되는 게 이런 것 부분입니다. 아까 관변 얘기할 때 관변민속학 다음에 조선민속학회의 민속학 얘기할 때 그 관변민속조사의 한계를 지칭하면서 송석하 손진태를 비롯한 조선민속학계는 오히려 작은 범위를 깊이 조사하는 방식 현지의 참여 관찰에 의해 질적으로 심화된 민족 자료를 수집을 강조하는 연구 방식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차이보다는 동질성입니다. 네. 마지막은 작은 부분인데요.
근데 그게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인쇄소 발행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민속 1, 2호의 인쇄소가 이상합니다. 예. 대화상의 인쇄소인데 발행인을 강구관치라고 했거든요. 예. 대화상의 인쇄소가 두 군데입니다. 같은 주소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구관치고요. 함자는 하나는 삼전하고 암전 그 장인하고 사위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인데 예, 그중에서 강구관치가 한 대는 조선민속이 발간되기 6개월 전에야 설립된 인쇄소입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데다가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류이고 따라서 거기서 발간됐다라고 일컬어지는 촌상육일의 조선인의 의식주라든지 하는 것은 강구관치가 발행인이 아닙니다. 그건 오류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선민속 2호 발간은 더 이상합니다. 예. 금광당 인쇄소라고 돼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렇고 거기다가 그 발행인이 김기호라고 돼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울산 사람입니다. 정체불명입니다. 판권지에 보게 되면 저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번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기호라는 분이 참 특이한 분입니다. 지금 일반에 소개되기로는 1931년에 고학당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1936년에 문화당으로 그게 이름이 바뀌었고 이게 주식회사 대한교과서의 전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기호 선생의 행적을 뒤져보면 예, 문화당의 대표가 된 것은 해방 후인 1946년입니다. 그전에 인쇄업을 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흔적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주목할 부분은 제3호의 인쇄소입니다. 주식회사 대동출판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아, 대표가 누구냐면 여기도 또 한 울산분입니다. 이종만이라는 분인데 예, 정확히 말하게 되면 2512평방킬로미터 상상을 초월합니다. 750광구를 소유했던 속칭 광산왕입니다. 예, 위문대 대금으로 즉 위안부들 위한 지원으로 1,000원을 헌납했고요. 예, 유교를 황민화의 수단으로 하기 위한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 맡았고요. 1940년에는 학병 지원을 독려하는 모임을 주도합니다.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종만이라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요 시기에 저 누구냐 춘원께서 반도강산이라는 책을 여기는 발표 토론문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인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춘원 이강수가 1939년 반도강산을 출간하기 1년 전에 정확히 6개월 전입니다. 1938년 11월 달에 전향 의사를 밝혀갖고 일본을 찬양하기 시작한 공식적으로 전향 의사를 발표했던 그 다음 해입니다. 송석하, 이종만, 그 다음에 춘원 이강수 네, 같은 쪽입니다. 1호, 2호는 별별 넘은 출판사에서 발간됐다가 1940년에 정말 큰 가장 대단위의 출판사에서 조선민속 3호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관여된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만과 춘원 이광수입니다. 거기에 송석하 선생이 인쇄를 맡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꼼꼼한 자료의 수집과 열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양반의 글 중에서 제목으로 이런 류의 제목을 많이 달았습니다. 163페이지 맨 아랫줄 끝머리에 농촌 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견.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 민속 내지는 오락을 개량해서 농업의 생산력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시기의 논지입니다. 1930년대 초중반부터 꾸준히 썼고 1937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글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는 굉장히 관점이 좀 다른 듯합니다. 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 그 시대적 첫 번째 부분은 중단됐던 시기에 대한 이유. 두 번째 부분은 조선민속학회가 활동했던 식민지 정책과의 관계, 시대적 상황. 세 번째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죠. 조선민속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관지가 발간됐던 그래서 중간에 휴관이 이루어지고 다시 복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의 관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걸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만 선생님의 오늘 그 토론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장은하 선생님 별로 토론할 거 없다고 하셔서 네, 시간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송석하의 아버지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지금 20만 평에 가까운 지금 간척지를 불화받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그 당대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송석하의 학문 활동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30년대 조선총독부가 본격화했던 심정개발운동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송석화의 어떤 당시에 그 한국의 그 농촌 오락들을 그 일본에 계속 수출했던 그 중개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남근 선생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속학자들이 이제 송석화를 식민지 시대에 이 민속학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문화민족주의로 평가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료학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선생님은 남근 선생님을 더 끌고 나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당대 어떤 조선총독부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봉사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셨습니다. 특히 세 번째 그 40년도에 그 조선민속학 3호가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 출판사를 그 운영했던 사람과 이광수 그다음에 송석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조선민속학이 당대의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 발표자 선생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관점을 지금 피력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한 5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제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토론문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이 2년 동안 1, 2호 두 권의 학회지만 발행하지 못했던 그 활동의 의미를 보일 수 있는가. 이 조선 민속이라는 학회지를 주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시기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민속이라는 학회지는 민속학, 우리나라의 민속학의 전문 저널로서 첫 번째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기준을 삼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학회지의 성과에 대한 성과가 좋건 나쁘건 그것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사실은 근대 학문으로서 민속학을 바라보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과는 연구의 지평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또 출판, 인쇄, 학회 이게 전부 다 나와 나의 친구와 스승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 내가 모르던 타인들과 만나는 그런 공공의 영역이 확장되는 근대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속학회, 조선민속학회의 창립 그리고 학회지의 발행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도 뭐 몇 번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학술적 의의는, 학사적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은 사실은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이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송석화와 다른 연구자들의 그 편하게 얘기하자면 식민지 복무했던 정도, 정치적인 성향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속이라는 학회지를 통해서 거기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구성이라든가 회치, 알림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통해서 첫 번째 1세대 민속학자들이 특히 송석화, 송진태 등의 사람들이 근대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어떻게 구상했는가, 그 이전에 민속학 주제와는 다른 차별점을 어떻게 제안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쇄소의 부분에서는 3호의 그 대표자가 송석화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고 대단히 인쇄소이다. 이것은 3호의 저작 겸 발행자가 아키바 다카시로 넘어가면서 학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견과 같은 류의 글,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은 식민 정책에 복무한 것 아니냐, 민속 오락을 정책적인 도구로 쓰도록 학자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 조선민속을 통해서 보았던 30년대 초반 창립 당시와 그리고 이후에 40년대 이후의 행적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 향토 예능 대회 같이 민속 오락 특히 연희 분야를 뭐 박제했다고도 평가하는데 대회에서 고정화시켜서 뭐 상품화하기도 하고 그걸 알리기도 하는 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순수 아카데미즘이냐 딜렉턴트냐 아니면 민족주의냐 상업적 민족주의냐 뭐 정치적 민족주의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는 그렇게 넓은 관점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찰할 때에 그 부분과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 김용주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정연학 선생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연학입니다. 우선 좀 제목에 대해서 이번에 학술대 좀 제목을 보시면 예, 1932 조선민속학회 민속학 90년. 이런 타이틀을 이제 한국민속학회랑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게 자꾸 이제 오해될까봐 조선민속학회 창립 90주년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까봐 이 조선민속학회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조선민속학회가 1932년에 창립됐고 그 이후에 민속학이 90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타이틀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한국민속학회 여러 선생님들 그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이제 정경숙 교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합치돼서 이번 그 학술대의 타이틀이 나왔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김용주 선생님의 발표 논문에 대해서 제가 좀 토론을 하는 거는 조금 같은 그 기획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속학의 이런 발전상을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그간에 이제 어떤 민속학의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좀 중추적으로 열심히 했던 민속박물관의 어떤 학술 연구 성과와 민속학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발표하는 거를 그 내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전시로 느낀 점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좀 하면서 이 학계와의 좀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절실했고요. 그리고 송속화 카드가 총 486장인데 이걸 다 보여줄 것인가 또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조명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박물관이 학회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그 송속화 카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학회와의 좀 연계가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또 민속박물관 또 김종대 관장님께서도 어떤 이러한 저희들의 뜻을 이해하신 건지 앞으로 뭐 학회장님 좀 학회장님 중심으로 좀 모여서 민속박물관에 대한 전시라든지 그리고 조사 연구에 대한 어떤 자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것이 다음 주에 진행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느낀 것이 민속학의 정책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민속학이 이제 순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이러한 과정이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민속학이 거의 진짜 쓰러져 갈 지경에 이 국정과제가 무형문화재를 활성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민속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민속학이라는 학문 이런 것들이 같이 가치가 인정이 받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 또 학자들이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도 좀 높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속박물관도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에 좀 이런 걸 충실해서 민속학이 사회의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학문으로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좀 가졌고요. 그래서 아마 전시장의 K컬처를 관련해서 영주 홈이랑 그런 갓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보니까 문화 쪽은 내용이 별로 없는데 K컬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시를 하면서 K컬처의 내용이 뭐 상당히 많지만 이러한 것이 모두 민속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민속의 어떤 학문적 연구의 근간을 해서 K컬처도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국정과제에 좀 적극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연구재단의 민속학 그 투고 논문을 등재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합니다. 사학, 역사학 밑으로 들어가서 인류학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류학 안에 가르치고 민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속학계 차원에서 이런 연구재단, 교육재단에 좀 해서 좀 앞으로 좀 드러내서 누구나 좀 손쉽게 좀 등재하는데 뭐 인류학이랑 같은 뭐 카테고리 안에 있던지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걸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천천히 좀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유윤주 선생님 질문을 우리 선생님이 그냥 너무 많은 걸 했는데 딴 거보다 저는 이 학회를 통한 자료 수집과 민속 자료에 대한 기록화 이거는 당시에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습니다. 이 민속과학이라는 학문이 서구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하고 기록화하고 그래서 이걸 전시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알림으로써 민속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썼는데 그런 면에서 송석화 선생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탈의라든지 이런 수집한 거에 대해서 높게 좀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학회지에 언어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기타 언어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이 이런 프랑스어까지 왜 들어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은 지금 특별전을 같이 공동 전시하는 데 참여하신 분으로서 토론이기보다는 그냥 그 보완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그 프랑스어가 들어간 이유가 뭘 것 같은지 그거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인학 선생님께서는 일단 학계와 그 박물관의 어떤 연계 그러니까 지금 민속학의 상황에서 중요하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민속학이 지금 놓여있는 학문적인 위기를 정책 참여로 극복하자라는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체계에 대한 재조정을 학회 차원에서 좀 논의해달라라는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아까 유명재 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느 분이시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석하의 그 글 중에 자료 중에서도 문화 목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 서양 서적을 소개한 코너가 있는데요. 한 71, 2호 통틀어서 한 70권 정도의 다행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호는 거의 다 영어인 것 같고요. 2호에 외국어가 좀 많은데요. 여기에 주요 저자로 프랑스 출신의 저자가 꽤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랑 모리스라고 읽는지 꽤 프랑스어 포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제 생각에는 1호와 2호의 이 서양 관계 서적의 구상은 첫 해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만큼을 게시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걸 하겠다. 아예 창간 후부터 그거를 구상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언어들을 제한 없음에 넣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어도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뭐 공부를 하다가 좀 지나쳐서 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나 같은 경우 예전에 본인 스스로 민속학을 학습하면서 외국의 서적을 굉장히 찾아서 읽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번 여사의 저서라든지 아니면 껌경의 도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프랑스어 말씀하셨는데 그 성남의 글에서 당시 반 제네비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인물이 그 프랑스 인물이기 때문에 그쪽 민속학교의 제 도서들을 찾아 읽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박인의 식견을 넓히고자 다양한 것들을 좀 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기 프랑스는 알렌 던데스 책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포클로리스틱이라고. 거기에 보면 괴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비문학대계 전체에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쪽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상당한 영역에 높은 수준의 학문을 구축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다 보니까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선생님 명심하고 들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송석하 선생이 원고지 100매 정도로 뭐를 했느냐면 민요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송석하 선생이 민속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복사를 해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글을 쓰면서 제발 그거 좀 찾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못 찾아. 여기 있어요. 제가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 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또 이거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못 찾으면. 그러니까 명심하고 찾으세요. 네, 지금 저기 5시 8분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0분 동안 이제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을 받고 오늘 다뤄지지 않은 논점들을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그 이제 기획전을 그 기획하신 그 김영주 선생님께 이 기획전을 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정인학 연구관님도 관여를 이제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그 그러니까 조선 민속학
학회를 창립하고 이제 민속 자료 뭐 수집부터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민속학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되는 송석하 씨의 경우에 광복 후에 또 전에 그 희망했던 박물관을 창립을 이제 미군정의 협력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오늘 기획전에서 제가 그동안에 박물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정경수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1998년에 저로서는 사건이라고 전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6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박물관을 바라보는 역사가 그 관점이 달랐고 당시 그 장주근 선생님께서는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국립민족박물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그 기획전을 준비를 하시면서 편액을 찾으셨네요. 저는 그 분명히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은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실천을 못했는데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밝혔어야 되는데 오늘 편액을 보고 영문 편액하고는 이제 다른 거였지만 상당히 그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자 그 국립 당시에 김지원 그 초대 관장이 당시에 행정 간소화를 이유로 해서 국립 민족박물관에 관을 이제 그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 이제 박물관 역사상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인류학 미션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기는 기획전에는 그게 없고 도록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자 그러면 김지원 박사 초대 관장이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미군정하고 같이 국립민족박물관의 어떤 행방을 생각을 했을 때 행정 간소화라는 건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당시에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집재가 1949년 12월 12일에 발표가 됐지만 그것을 쉽게 그러니까 편입해서 그 박물관을 없앨 수 있었던 뭐랄까요? 당시에 직전이 있었는데 실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프랙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원이 당시 기록에는 어떤 경우는 40명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 크네즈 박사가 쓴 여기 이제 이 기획전을 하면서 참조를 하셨던데 한국 사랑이라고 하는 네. 그 책이 있지요. 그 책에서 단 두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석하 교수하고 김수경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수경 교수는 당시에 그 경성제국대학에서 법문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에 대학원 입학해서 귀국해서 활동을 하다가 1947년경에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하는데 그때의 그 이 박물관에 그 제주도 조사할 때도 그렇고 같이 따라간 분이 김수경 교수예요. 근데 김수경 교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없고 단둘이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었던 송석해 씨하고 김기창 그 화가 있죠. 화백. 그분이 그 한 켠에 화실을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그 국립민족박물관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어간 남산품 외에 조직하고 운영이라는 측면이 이제 송석가 선생 서거 이후에 큰 혼돈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역대 관장이 김정학 씨 전에 김오탁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부관장 김오경 씨, 물론 이제 정경수 교수님께서 밝혀내신 거지만 김오경 씨라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하셨던. 근데 그런 것 등을 그 생각하면 그 이제 김영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립민족박물관을 국립민속박물관이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사실 전시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전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흥미성이 있어서 좀 문제적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사 50년사 책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발표 그 진행된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주건 선생님이 한국민속관 그 창립 당시에 관광 문화의 붐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국립민족박물관과 한국민속관의 관계성은 없다라는 식의 논지를 이미 한참 전에 오래전에 펼친 걸 알고 있고요.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정경주 교수님 역시 그 글에 자신의 글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 이게 한 기관에서 학계에서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관에 처음 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인 데이터로 저희가 하고 쓰여 왔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또 아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민속이라는 키워드로 또 묶으면은 같이 계승자로서의 입장으로서도 나갈 수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니고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들이 아까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린 학계에서 공론화해서 정설화되면은 박물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김기창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시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 별의 사실로 재밌는 사진인데 송석화 선생이 김기창 선생님 결혼식에 주례를 받다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관계성도 뭐 관련된 내용을 찾다가 발견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석화의 국립민족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떤 관계성을 놓고 보면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둘 간의 계승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더라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오성민 선생님께서 보충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토론 대상이었던 것은 조선민속학회 및 조선민속이라는 기관직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요. 실은 저 송석화 부자, 송태관 송석화 부자에 갖고 책 하나 다 써놓고는 지금 저 재교까지 끝내놓고 한 1년 반 동안 딴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발표자가 최은배 선생님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거기도 울산입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쪽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극노 선생님입니다. 이극노 선생님이 조선어학회 활동을 할 때 간사가 김수경 박사고요. 이극노 선생님이 있다가 1945년 해방 직후에 함흥 감옥소에서 거적에 실려갖고 어학회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은 분인데 그렇게 풀려나오셔갖고요. 그분이 조선어문연구회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는고 하게 되면 이극노 선생님이 조선인류학회 회장입니다. 그렇고 김수경 박사는 조선어학회 할 때 간사 역할을 했던 김수경 박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석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족박물관의 유일한 직원이었고요. 예. 근데 두 분 다 그쪽으로 저 북한으로 자진월북했고 북한 표준어를 제정하는데 두 사람이 주도합니다. 네. 사회주의자죠. 이응로 선생님은 언어학 쪽 하셨고요. 김수경 박사도 언어학 쪽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예, 앞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저 조선민속 2회 하고 난 다음에 휴관된 얘기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석가 선생님이 그 유학하다가 돌아오게 됐었던 계기가 아버지 송태관이 예, 경남은행 은행장 하다가 결국 그 은행 망했습니다. 그리고 송태관 선생은 해임됐고요. 그게 1923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부분 쪽 예. 장주근 선생님이 저기 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글 송석하 선생님이 살던 자택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거 잘못 짚으신 데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조선민속학회 있었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윤보선 대통령 바로 옆집. 예. 헌법재판소 뒤편입니다. 예, 안국동 52번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가 조금 저 굳이 발언을 해놓은 거는 최석영 저 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보충 설명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자료를 조금 천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예, 예 많습니다. 송석하 선생님. 저 부인 김경옥 여사 얘기하는데 김경옥 여사가 어느 쪽 사람인지도 지금 민속학회 쪽에서는 모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천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저 장인어른 무덤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 동네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향토사가도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약간 논쟁보다는 자료 천착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조선민속학에서 활동한 민속학자들이 당대의 어떤 맥락과 결부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들의 학문적인 위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아직도 미안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성윤 선생님 책이 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발표의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 민속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입니다. 아까 그 자꾸 논의 사실은 이 논의 쟁점은요 지금. 저는 민속학회에 대한 논의 쟁점이고 아까 민족학박물관에 대한 논의 쟁점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성영 선생이 자꾸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53년도에 중박에 통합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맞아요. 관리를 쉽게 하려고 그 통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희 박물관에 그때 송석하 선생의 탈을 저희가 연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그 민속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박물관의 어떤 계승이라는 그 장주근 선생님은 그 당대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 기관하고 이 기관을 연결할 수 없는 기관이죠. 왜 그러냐? 원래 민속박물관의 출발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박물관은 아무 상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박물관하고 통합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남산품을 사실은 제가 1986년도에 중앙박물관의 유물부에 1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무신도라든지 탈바가지가 탈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중구 선생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이거는 민속박물관에서 같이 가야 될 건데 왜 여기 중박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남산품 거였어요. 그 이후로 민속박물관이 그 민족학박물관에 대한 어떤 계승 차원에서 그 유물을 이관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박이 안 준 거죠. 지금 저기 형판도 요번에 그 민병창 관장하고 저거는 우리한테 넘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요번에 그 5월이었나? 탈. 네. 탈 그 송석화 선생이 수집하신 탈을 저희 그 박물관에 민속박물관에 영구 이관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중박은 민족학박물관하고의 연속성보다는 민속박물관의 연속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탈도 중요하지만 무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제 침략기에 수집된 무신도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중박이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안 합니다. 잘. 그래서 그것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그게 그 DJ 정권 때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오지 않고 요번에 민병창 관장이 오면서 그게 논의가 돼가지고 탈만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박물관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전승이 그 국립 그 민족박물관 송석환 선생님이 지으신 건립하신 그 박물관에서 계승했다. 그건 이종철 관장도 그 부분은 그 당대에 다 그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없어진 건데 없어진 박물관을 왜 니네 그 구심점을 잡느냐, 시발점을 잡느냐, 그거를 지금 따져가지고선 어떤 그 유의미한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의 날개를 보면은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나는 오늘도 유쾌하오. 그 부분에다가 천재를 민속을 넣고 싶었어요. 박제가 된 민속을 아시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제가 관장으로서 저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역적인 거 가지고 논의 장점을 삼지 말고 민속을 어떻게 살릴 건가를 가지고 논의를 삼아야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정락 선생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제 민속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계속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동반자 관계예요.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어요. 혼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발표 토론자들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